어머니표 야채 볶음밥. 홍조 왔다가 점심 먹습니다. 갑자기 만나. 얘 너무 웃겨. 얘 유진이 아니야? 둘이 사이 좋다. 감사해요. 네. 저 뭐야? 빵집이어서가지고. 아 그래요? 아무튼 이거 꼭 먹어야겠다. 친구가 내 마음을. 뭐야? 뭐야 이거? 어머머머머머머머. 너무 웃겨. 엄마 너무 귀여워. 뭐야? 저 이거 윤주 같다 생각해. 어때요? 멋있죠? 귀여워. 아 감사. 이거 다야? 유후. 너무 웃겨. 이거 원하면 내가 이거 선물해 줄게. 오, 예. 이건 예. 어때? 원하지 않는 거. 태국에서 시장에서 뽑고 뭐 이렇게 막 엄마가 하나씩 사오 그런 느낌. 뭘 귀여워. 귀엽다. 근데 이런 거 집에 너무 많아. V 하고 있어 와중에. 사람 언니 들어가요. 아 언니 그거 말고 이렇게 가을 눕혀서 찍. 이번에 아니야 방금 내가 찍어달라 했더니 세로로 찍고 있는 거 봐봐. 다시 손 모아. 안녕. 안녕. 됐어요. 안 보이고요. 없고요. 안 돼. 아니 아니 아니. 이거 그래 카페 가서 얘기하는 게나? 아니 여기 시끄럽고. 아 그래. 하긴 그래. 네. 양 많아 보인다. 어 여가 붙이다. 야 재밌지 않아? 안 재밌어. 빨리 얘기해. 너 찍고 있잖아. 어 맞아. 빨리 너 썰 얘기해. 고마워요 윤주 씨. 그냥 사진은 지호가 보내주겠네. 나 야 너 진짜 사진 나 찍을 수 자 이제 가. 가버려. 나 너한테 삐졌으니까. 부탁하면 연락해. 연락하지 마, 알겠지? 아니야, 연락해. 11월 달에는 화가 조금 풀릴 수 있어. 잘 가. 잘 가. 이뻐해달라는 우리 레아. 이뻐, 그렇게 안 해도. 언니 보고 싶었죠? 너가 맨날 이렇게 뒹구니. 다세 한번 참 요란하구나, 하느라. 귀엽구나. 모두들 잘 자요. 굿밤. 안녕. 그래서 아늑하나로 시작. 자. 저는 요즘 메모패드를 이용해서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뭐야 얘 있는데요. 다이어리도 얼른 사용해야 하는데 습관이 안 들어서 어려워요. 우리 레아가 막대기에 터치펜에 관심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. 귀여워. 귀염씨 아침부터 잘생기셨는데 30분만 기다려. 귀염씨 너도 30분만 기다려. 알겠지? 사랑해. 귀여워. 귀여워. 풀 먹방 하는 하루쯤. 하루야? 쯧쯧쯧. 안 보네? 하루! 거기 너 어디까지 들어갈 거야? 하루야? 누나 그 이상 못 들어가요. 오엔지. 벌레 날아다니잖아. 귀여워. 엎드려. 앉아. 엎드려 앉아. 앉아 엎드려. 간다. 한번 먹어. 야야 별이 큰데. 잘 맞춘다.
두개 발라서 조심해야 돼요. 오랜만에 조랭이 떡. 짝짝짝짝짝짝짝 귀여워. 일나. 진짜 자기 세상이다. 우리 하루 하루야. 편해. 너는 뭐야? 하늘아. 하루는 미동도 없어. 야, 들어오지 마. 누나 들어오는 거 싫어요. 분이 자꾸 습관적으로 여기 만져요. 하지만 만지면 안 돼요. 어제 진드기약을 발랐기 때문에. 그저 별씨? 안 돼. 귀여워. 무슨 말이죠? 똥감 미슐랭 3스타입니다. 아무데서나 안 해요. 그쨔잉? 해피파동 너무 잘생겼다. 이렇게 많이 열렸는데 응가를 왜 참는지 모르겠어요. 드디어 합니다. 두루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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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루룩. 오, 황금똥. 우와, 고기 국수는 처음 먹어보니. 뭐 바뀐 것 같다. 응, 뭐가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. 뒤에 의자를 넣어서 그런가? 이번 장의 작품. 아하, 귀여워. 여보. 뭐야? 네. 이분은 뭐? 영화 수도까지 됐나? 그치, 딱 입고 있어. 나도 지금 이거 보고 있는. 오, 망고. 망고. 네, 그럼이. 네? 어. 오. 제발. 아. 여기 얘 걸려. 제 아빠. 그래? 어, 제하자. 이리 찍어. 방법을 알았어요. 땡큐. 끝났네. 마지막에 감사합니다. 어. 아, 아니야. 그러면 어떻게 되면 내가 반에 반한 그냥 반 예상했는데. 되니까. 여기 더 줄 것 같다. 감사합니다. 우와. 카메라가 나오는데? 에잉? 그걸로 군닭 정도라고. 이끼님 먹고 싶냐? 오!
나왔잖아 청경채랑 그거 보고 약간 이렇게 눈 커지셨거든. 그러더니 오시더니 감사합니다. 완자도 좀 넣을까? 좀 이따가 알겠어. 내가 너무 배터리 넣었어? 오케이. 내 맘대로 소스. 확실히 먹을 때는 그때인데 너무 시키는 거 아닌가? 독특한데 이거? 낙원타코가 여기 있어요. 새옷을 입었지만 전혀 젖지 않아요. 나무들이 막아줘서.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어요. 오늘 유독 킁킁이래. 더 열심히 하는 하루지. 비가 와서 더 향이 짙나 봐요. 비 오고
곱이 생각나요. 하하, 기분이가 좋아요. 그러니까 우리 참 별걸 다 보네요. 그치? 행복한 강지 있어요. 제가 이렇게 놔줬어요. 비가 오니 앞머리가 다 사라졌어요. 이게 무슨 일이야? 피라미드 케이크. 얘 이거 아늑한가 봐. 내가 해준 그대로 계속 있네. 그래서 우리 이불속에 들어오는 거야. 근데 여름에는 다른 강아지들은 안 들어간대. 얘는 들어와서 우리 품에서 자잖아. 여름에도. 피라미드 케이크. 피라미드 케이크. 아빠 예. 아빠. 아빠. 생일 축하합니다. 옵니다. 한 방에 끓였어. 멋있다. 근데 코 안은 너무 아파. 오, 신기한 색의 벌레를 찾았어요. 뭐야? 엄마 일로 와봐. 저랑 하루가 안 오면 애기가 이렇게 벼라 기다리고 있어요. 귀여워. 뒤에 보면은 하늘이도 있어요. 귀여워. 올라올래? 네, 이제도 다 끝났고요. 네. 딱딱딱딱딱. 이거 맛있습니다. 타향기 좋다. 아, 이뻤다. 애인이 좋아하는 떡볶이. 필라델피아 크림치즈. 너무 가려워요. 이 아가씨. 베이비 가자. 하루 일로 와. 아, 너 왜 누웠니? 하늘이도 합류. 아, 그 하늘이도 나 앞에 이렇게 몰렸어. 벌레한테. 원래 눈은 이런데 여긴 이렇게 보여. 어떻게 하느라 아프겠다. 저 끝내고 이제 캣타워 청소를 해주려고요. 그러니까 잘 부비는 부분 이런 데는 많거든요. 응? 이건 제가 오늘 놓은 간식이에요. 이렇게 많아요. 제가 오늘 강아지 고양이 집사님들께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장갑에, 고무장갑에 물을 묻혀요.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얘가 잘 벗겨지거든요. 그러면 치우기도 쉽고 이거 그냥 물로 한번 싹 하면 되니까 아주 좋아요. 하면은 됩니다. 그래서 이거 물로 그냥 흘러보내면 돼요. 끝! 이런데도 이렇게 쓱쓱 하면 이렇게 뭉치들이 나오거든요. 이것도 다 이렇게 한 번씩 훑어주면 좋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하는 거 추천드려요. 왜냐면 이렇게 먼지들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해진답니다. 따다단. 간단하게 캣타워 청소하기 끝! 너무해. 제가 여기 방 바뀌었다고 지금 소독하는 중이에요. 색깔 장난 아니다. 빡빡 잘라줄게. 어, 예. 다 있어. 맞아, 걔는 이 좋은 거지, 그죠? 너는 자꾸 물어, 누나를.
먹어. 처먹는 거야.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? 냠미. 받으니까 아직 예쁘게 생겼네. 그치. 아이고 잘 먹네. 고민 좀. 너 바보야. 하나씩 줘야 되나? 아이고 잘 먹는다. 아주 돼지처럼 먹는데. 밥깔이 아주 귀시구나. 맞아요. 밥을 심어갖고. 나도 어릴 때 아빠가 맨날 발 크다가 놀려서. 이걸 연습해야 돼. 원래는 그렇게 보니까 돼? 아니 이게 난 최대인데. 아예 엄지랑 새끼를 벌려봐. 어떻게 하는 거? 어 방금 된 거 같은데. 신영이는 나를 좋아해. 안돼.